여보세요? 아, 10월 30일 날. 네. 아, 잠시만요. 네, 여보세요? 누구요? 아, 안소혜 씨? 잠시. 네. 아, 헤어지셨다고. 아, 환불은 네, 그런 거 안 돼요. 예, 다시 한번 잠시만. 예, 지금 그때 돼요. 아. 안소혜. 네. 예약 다 찼어요. 어, 안 돼요. 안 돼요. 12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죄송해요. 또 안소혜요? 안소혜, 안소혜. 아, 안소혜. 야, 헤어질 줄 알았어. 해준 게 어디야, 그지? 아니, 이거는 처음부터 했으면 안 됐어요. 대표님, 저희 직원이 두 명인데 왜 전화기가 세 대예요? 그래야 바빠 보이잖아. 야, 전화 바로 바꿔 해봐라. 모양새 빠지지, 가우 떨어지지, 없어 보이지. 그 좋을 게 뭐가 있어. 빨리 전화 바빠갖고 이래야 사람들도 훅훅 넘어오고 그러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야, 오늘 2시에 예약했지? 네. 네. 서류 다 뽑아놨니? 네. 잠시만요. 아, 빨리 해라. 아, 좀 안 떠갖고. 나이는 28. 직업이 병원장 아들인데요? 직업이 병원장 아들이라고? 아, 그 정도면 직업이죠. 병원장도 아니고 병장 아들? 잠깐, 돈 좀 있는 사람 같아. 이거 잘만 하면은 어떻게? 야, 그 아버지가 돈 있는 거지. 지가 뭐 돈이 어디 있어? 대표님, 근데 저희는 직업이 뭐예요?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 해야 되지? 이인의 직업은 큐피트를 쏘는 직업이잖아. 화살을. 그러면 데이트 코치. 데이트 코치. 오, 괜찮은데? 데이트 코치. 오케이. 데이트 코치 겸 큐피터. 큐피터, 그렇지. 아, 좋아. 큐피터 좋다. 아, 맞아. 대표님, 옛날부터 궁금한 게 이게 뭐예요, 다? 아, 저 사진들? 저거 내가 니네 입사하기 전에 맺어준 커플들이야, 커플들. 아, 이 외국? 아, 내가 또 글로벌 하잖니. 아, 글로벌 하시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예, 예. 김시덕 씨 맞으시죠? 예, 예. 나이가 28이고 나이에 비해 얼굴이 좀 그 상태가 아이고.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. 아, 예. 어, 상대분도 동갑이네요. 예, 예. 아, 지금 뭐 커피 약속 같은 거 그냥 쉽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, 아주 뭐 긴밀한 사이 같은데, 그러면. 예? 아니, 커피 같이 마신다고 긴밀한 사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커피 마시라고 나오면 커피만 마시나, 남자가? 또 이게 또 다른 것도 이게, 어? 사람이 솔직해져야지. 왜 왔어? 아이고, 다 된 건데. 벌써 밤 왔네. 다 됐어, 다 됐어. 응? 그게 아니고, 실은 아, 민주랑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.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고 억수 반가웠고 어쩌면은 애틋했을지도 몰라요. 커피가 다 녹은 줄도 모르고 계속해가 죽게 쌌는데 아이고야,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그녀는 활짝 웃어주는데 얼마나 예쁘던지. 그리고는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가방 속에서 게르마늄 팔찌를. 잠깐만, 게르마늄 팔찌요? 예, 게르마늄 팔찌. 그거 다단계 아니야? 아이, 계속 해봐. 하여튼간에 그 게르마늄 팔찌를 저한테 직접 낀가 주고, 그리고 30대 남성이 좋다는 건강식품까지. 아, 잠깐만, 그 다단계 맞네. 썸이 아니라 무슨 썸? 아니에요. 아니야. 잠깐, 시덕 씨.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, 지금 민주 씨가. 가만히 좀 듣자. 어? 가슴이 잘 듣는 거 봐. 어? 얘기를 좀 들어봐. 아, 오케이. 그러면 다단계가 아니면 여기 왜 찾아온 거예요, 우리한테? 민주는 회사에서 이번에 쪼매난 세미나 같은 거 하나 하는데 친구가 좀 와주면 그림이 좀 보기 좋다. 그런 거 있잖아요, 미담 같은 거. 아, 선생님. 다단계 맞고요. 민주 씨가 순진한 시덕 씨 꼬셔가지고 어떻게 한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속지 마시고 저 이거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사람 나 진짜 아 아직도 인건아 나 잘못했어.
잠깐 나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자. 아까 폈잖아요. 아니 시력 씨 내 말 잘 들으세요. 이게 야, 지금 당황당하고 있는 거. 나오라고. 나오고 얘기 좀 하고.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어? 어 일로 와. 다녀오세요. 잠깐 나가고 있는 중에. 빨리. 아 너 환불 처리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아니, 내가. 아 빨리 와. 아유 나고 있어. 다 나온 게 아닌데. 대사 없으니까 가만히 계셨어요. 예. 아, 억수로 고우시네. 알아요. 서울 사람이에요. 부산 사람이에요. 부산? 와 그럼 해운대에서 막 까대기 치고 막 다 알겠네. 아가씨 같이 노시지. 우리 그런 아들 아닌데요. 막 아가씨 때문에 억수 고민하다 왔거든요. 아이고 리더십 강하네. 원래 부산 아닌데. 가만히 계세요. 예. 윤건아. 네.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? 저희 뭐 사랑의 큐피트. 아니 큐피트가 화살만 쏘면 큐피트냐고. 아니 지금 우리 매출이 어떻게 되는데? 알죠. 나날이 순항 중이야. 예약도 꽉 차고. 그러니까 제 말은 저런 고객을 받을 필요가 더욱더 없다는 거예요. 뭐가 아쉬워서? 아니 왜 사람을 가려? 야 너 프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아휴 진짜. 아니 아 또 일단 죄송합니다. 알아. 예. 네. 그래 처음엔 다 미숙하지. 그 미숙함을 커버 쳐주려고 또 형이 있는 거잖아. 아니지 맞지. 응? 상사가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고. 많이 배웁니다. 근데 미숙이 언제 만나게 됐는데? 그 여자친구분이요? 아니 네 여자친구. 아 그 연락은 하고 있는데 재고 있어요. 이번에 네가 좀 애 좀 써줘야 되겠다. 지금 저보고 저 사람을 따라가라고요? 다단계 회사에? 그럼 내가 가냐? 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아 그냥 잔말하지 말고 저기 잘못 들어갔다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. 아 나 옥장판 필요하니까. 아 대표님이 가세요 그러면. 제임스라고 합니다.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주 좋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제임스 씨한테 인사드릴까요? 아, 자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제임스. 나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주변에. 나 어떻게 꼬드겨 보려고. 옷으로 고우시네. 많이 잘. 얼마나 파지도 나한테 직접 낑가주고 30대 남자들한테 좋다는 건강 기능식품도 막. 그럼 제임스 씨한테 인사드릴까요? 아니. 반갑습니다 제임스. 프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아유 뭐 김미란 사이 같은데 그러면. 큐피터. 아 좋다.